싸우지만 박수 친 사람은 계속 쳐. 안 친 놈들은 죽어도 안 치어. 독한 놈들이야. 그런 게 인물이 인물 알아보는 거요. 개 눈에 똥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는 곳이고 똥이 똥끼리 문을 다니고 오줌으로 오줌끼리는 길이고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고. 여러분들 우리 같은 놈들이 있으니까 다 사장님들이 잘나 보이고 나같이 빌어먹을 거렁배가 있으니까 사모님들이 웃을 수 있는 여유라도 있는 것이여. 다 국회의원만 있어봐. 다 대통령이여봐. 예? 그리고 여기 오늘 온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앞에 앉은 사람들은, 그리고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사는 사람들. 넌 돈 떼어먹은 일이 없는 사람들이요. 저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은 쓰리꾼들 아니면은 넌 돈 떼어먹고 도망이. 아니 오늘 온 사람들은 그럴 일이 없는데 어제 온 놈들이 그렇다는 얘기요. 오해하지 말고. 이게 앉아서 봐. 어느 저 뒤에 있는 형님들 봐. 도망갈 자세를 먼저 취하잖아. 여러분들 개새끼도 두 마리 이상 기르면 서열이 있어야 안 싸워. 그래 안 그래요? 밥도 먼저 먹은 놈이 서열 1위고 주인 따라갈 때 개새끼 두 마리 이상이 제일 먼저 따라간 놈이 그것이 서열 1위요. 사람도 서열 있어. 어? 앞에 앉은 사람, 나의 대통령이 8.15 광복절 기념식하고 3.15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저 뒤에서 서서 식을 헛뛰어. 앉아서 중앙에 헛뛰어. 앉아서지. 아이고 유식하네. 그런 게 사람도 서열 있고 개새끼도 서열 있어. 우리나라 서열 대통령 1위. 2위가 누구요? 2위. 우리 공부 엄청 많이 합니다. 이런 거 그냥 하는 게 아니오. 얼마나 피눈물나는 학식이 있는가 몰라. 2등이 누구요? 거의 국무총리라고 해. 국무총리는 5위입니다. 5위. 1위는 대통령. 2위는 누구요? 국회의장. 에헤이 참. 3위가 대법원장. 4위가 헌법재판소장. 5위가 국무총리. 전혀 뭘. 우리 공부 이렇게. 6번째가 누구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7번째가 여당 대표. 8번째가 야당 대표. 9번째가 국회 부의장. 여당의 3명, 야당의 3명. 10번째가 감사원장. 11번째가 국가정보원장. 12번째가 국가안보실장. 청와대. 13번째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14번째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아이고 나 이거 외운이라고 뒤질 줄 알았네. 이런 거지가 어딨어 세상.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게 우리 그지라고 우리 무시 볼 일이 아니여.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를 딱 쳐보니까 에 저 새끼 사기치러 왔네. 그지. 요거 사기꾼 아니여. 요거 내가 보면 보여줄 수는 없고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만 내가 보여줄게. 에? 그러면 내가 요 애들 요 애들 미성년자 동반하신 분들은 요 관람을 좀 유의 각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에? 그러면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올 여자들은 정말 잘 왔어. 어디서 이런 걸 봐. 세상에 내가 몸무게 65kg 이놈만 64kg 나가. 바라죠. 여자들 내리자마자 흥분해 불잖아. 뭐 맛을 아는 여자들이. 내가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보여줄게. 준비운동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바로 이거 샷. 아우씨 깜짝 놀랐네. 주인이 내가 놀랬으니 누님들이 얼마나 놀랬어. 바로 살아있잖아.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여자들은 재밌어 죽겠지. 저 뒤에 있는 여자들 얼마나 궁금하겠냐. 뒤로 돌아. 준비운동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바로 이거 살아. 바로 여자들은 재밌어 죽겠지. 남자들 얼굴 좀 보셔. 좀만한 새끼들 쪽팔려 뒤질라고. 나보다 큰 놈이 있으면 나와봐요. 조그마한 새끼들하고. 이거는 뒤졌어. 그러자 형님 내 마이크 때문에 그런 게 바지 한 번만 올려주시면 나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형님 바지 똑바로 똑바로 안 그래야지. 아니요 아니, 그만 너무 그럼 지금 바지 좀 올려줘. 아니 좀 뭐 말이만 때려보려고 씨 확 그냥 이러잖아. 완전히 새꼬리네. 가림이 쭉 벌리고 있어. 형수야? 형수야? 바지만 좀 올려줘. 한 번만 올려주라고요. 아 뒤를 하나 잡고 우리 한번 올려줘봐. 올려주라고. 올려줘. 안 보여줘? 쭉,
야이 모기가 이걸 집어내야지 이걸 돌이켜 가니까 이렇게 조업 같다 너 또라이라고 했지 다시 내려 형 요걸 집어내야지 바지 한두 번 아야 왜 너까지 나와서 아이씨 아이씨 진짜 웃긴 새끼 이것이 정우땡이냐 꾸겨서 이러려고 아이씨 아프게 하지 마 다시 내려 좋게 좀 해줘 좋게 이야 이게 정신 나간 여자는 이 여자는 너 혼자 살지? 혼자 살지? 아이고 그렇게 바뀐 어떤 놈이 붙어 살겠냐 도망가서 치 내가 올릴게 내 미도 아. 여러분들 일단 노래 한 곡 다 보내드리고 여러분들 이런 데는 웃으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스 푸세요 테레비 들어봐봐 북한의 핵 위험으로부터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의 코리안 패스가 되고 왜 미국 놈 왜 중국 새끼들이 지기들이 우리가 그걸 빼들어 지기들끼리 난리요 테레비 보지 마세요 그리고 뭐 ICBM이 뭐예요 정확히 뭐예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우리나라 5대양, 세계 5대양, 6대지, 5대양이 어디여? 어, 아무 모르네.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또, 두 개 어디여? 영월. 영월 같은 사람은 이런 하자 때려보라, 씨. 아유. 이거 때려보라, 5대양, 남극해, 북극해. 이래서 5대양, 6대지는 어디여? 아시아주, 유럽주, 남아메리카, 남아프리카. 예?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이래서 5대양, 6대주 대륙에서 대륙간 5,000km 이상을 ICBM 인터컨티넨탈 볼리스틱 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거지들 무시보지마 얼마나 피눈물 나는 공부를 한줄 알아 야! 노래 한곡 B메이저로 해봐 아 시끄러 너는 확 때려보라 이걸로 저 새꼴 죽여보라 너 봐봐 놀러 왔어 모셔 준다고 했어 세워보자 너는 뭐지 보다도 보지나 두게 나의 속이 사랑하고
막상 뒤달아도 개뿔이나 막상 뒤달으면 젖도 아니네. 아이고, 우리들도요 공부 엄청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하는 줄 알죠? 연극의 3대 요소가 뭐예요? 관객, 배우, 대본. 소설의 3요소, 인물, 사건, 배경. 성폭행의 3대 요소, 부킹, 술, 모텔. 육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영어로도 바꿀 줄 알아야 돼. Who, when, where, what, how, why. 영월 군민이 얼마입니까? 우리 영월 형님, 영월 군민. 4만. 아직 4만이 못 됩니다. 4만이 넘었다가 좀 많이 좀 빠져나갔어요. 지금 정확하게 38,623명입니다. 그리고 저 우리 군수님은 박선자 규자 군수님 57년 박디입니다. 올해 한갑이죠. 네. 네, 우리 박 그런 걸 다 공부합니다. 우리 저 여기 저 우리 저 여기 영월의 특산물이 뭐예요? 여러분들 곤드레가 오히려 정선보다 더 많이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송이버섯도 많이 나고 관광지로는 여기 청룡포 단종의 아픔이 있는 청룡포가 있고 동강의 유유히 또 그리고 한반도 지형을 갖춘 한반도면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영월도 우리는 오기 전에 영월 군청에 전해가 다 공부했어. 그냥 한 줄 알아. 인사말도 봐봐. 얼마나 노력하는 티가 나고 머릿속에 든 게 많은가. Attention please. Thanks everyone. Congratulations. Welcome to 영월군. 뗏목 축제를 찾아오신 고객 여러분, 관광객님, 영월 군민 여러분, 영월 군민 38,623명과 박선자 규자 영월 군수님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방문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쉐쉐띵후와 말리장성 후진따오자천 시진필 뚱뚱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하이 족도 맞대구도 사이 시모노새끼 야스쿠니노 신사천배노 사람 열지시 아니문이다 고르바초프 안녕오파 모스크바 뿌리지네프 풍천을 파이브 에펠타 프랑스 다봉주스 카니발 페스티벌 프로들 지미 뽕 니미 뽕 가스 뽕 꾸치 뽕 짬뽕 콩까이 파까이 베테랑 밀라노 패션 라따라따 아라따 에시 밀란 인터 밀란 치즈 크리스트 피자 스파게티 이탈리아 이리도나 철도나 마라도나 또 포겟 아르헨티나 벤바루케 운동한노 페베 페베 아베베 바람피아 유토피아 이디오피아 따따따 바가바가 아프리카 콜롬비아 커피를 무지하겠어